Bye, Dougie. Bye, Dougie. Bye, Dougie. Bye, Dougie. Bye, Dougie. Bye, Dougie. 지하수를 과도하게 퍼올리는 데다 고층 건물의 무게로 도시 자체가 점점 무거워지는 것이 그 이유라고 하는데요. 이로 인해 수억 명의 중국인들이 위험에 처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매년 10mm 이상 가라앉는 땅에는 6,700만 명이 살고 있고 3mm 이상 가라앉는 곳에는 2억 7천만 명이 살고 있다고 전해졌는데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는 집안 치마 문제로 이미 수도 이전을 준비하고 있죠. 한번 가라앉은 땅을 되돌릴 수는 없는데요. 집안 치마 현상이 중국의 문제를 넘어 국제적 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주요 도시들이 과도한 지하수 사용과 고층 빌딩 건립으로 급속한 집안 치마 현상을 겪고 있어 수억 명의 중국인들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중국 과학자 50여 명이 공동으로 참여해 사이언스 저널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중국 82개 주요 도시 중 거의 절반이 눈에 띄게 가라앉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공개됐는데요. 수도 베이징은 물론이고 텐진, 상하이, 광저우 등 해안대 도시들이 특히 위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구진은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중국 도시 인구 4분의 3을 차지하는 82개 주요 도시의 지표면을 위성 레이더로 측정했습니다. 이를 분석한 결과 분석 대상의 면적의 절반가량은 매년 3mm씩 가라앉고 있고 약 16%는 10mm 이상 가라앉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구진은 지하수를 과도하게 퍼올리는 것을 원인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지하수를 퍼올리며 지하수면이 낮아지고 그 위에 땅이 가라앉는다는 것입니다. 대형 빌딩과 시설물이 난립하며 집안을 무겁게 내리누르는 것도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해수면이 상승하는 해안대 도시는 상황이 더 열악합니다. 텐진에서는 지난해 아파트 단지 내 도로 곳곳이 꺼지고 아파트가 기울어져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는데요. 집안 치마 문제는 중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는 집안 치마로 수도 이전을 준비 중인데요.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도시 중 하나인 자카르타는 세계에서 가장 빨리 가라앉고 있는 도시죠. 델타레스에 따르면 자카르타는 1900년부터 2013년까지 평균 200cm 가라앉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도 상수도 시설이 빈약한 상태에서 지하수 과다 사용으로 매년 2cm에서 15cm씩 내려앉고 있습니다. 또 미국 뉴욕도 고층 건물 난립으로 가라앉고 있는데요. 100만 개에 달하는 고층 건물이 7억 7천만 톤, 코끼리 1억 4천만 마리 무게로 땅을 짓누르고 있어 매년 1에서 2mm씩 가라앉고 있다는 게 미국 지질 조사국 연구진의 분석입니다. 여기에 기후 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도 집안 치마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자카르타, 뉴욕에 이어 중국까지 전 세계 해안 도시에서 치마 현상이 목격되면서 전 세계가 침수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